신세기 1273년 7월 11일 오후 4시 30분. 존나 힘들다 말하는 거. 바르단 도시 결혼식 일전. 바르단에 도착했을 때 에바 공주는 자크 왕자와 납치범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빠른말 생색이 덕분도 있었지만 망기님을 납치한 데다가 여러 명의 움직이는 분명차기보다 느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도착했다. 세월한 조개 때문에 지치되긴 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도착한 편이야. 납치범들은 아직 바르단에부터 떠나지 못했을 거라고. 이상한 점은 바르단을 통해서 시도리안으로 가는 건 먼 길에다가 보는 눈도 많아서 모든 회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텐데 세우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뭐 여기서 못 만나더라도 저녁까지는 충분히 시도리안에서 도착할 수 있을 거다. 시도리안 성주에게 도움이 요청할 시간은 겨우 되겠어.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바르단 시장을 걸어가고 있는 에바 앞에 놀라운 광경이 보였다. 약 200m 앞에 자크 왕자 옷차림을 한 사내와 양옆에 전신을 천으로 감싼 두 명의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크 왕자님! 왕자님! 절박한 마음에 큰 소리는 때문인지 자크 왕자로 보인 남자와 일행들의 속도가 빨라진다. 강이세나! 복잡한 인파로 일행 3명이 잠시 시야에서 사라진 후 놀라운 상황이 연출됐다. 자크 왕자로 보이는 남자가 갑자기 에바 공주에게 뛰어오는 것이다. 나머지 두 명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오! 저도 도망가는 걸까? 어쨌든 왕자님만 구출하면 돼! 잠시 후 에바 앞으로 달려온 남자는 분명 자크의 모습이었다. 에바는 기쁨감 안심에 크게 한숨을 쉬었다. 왕자님! 무사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유타나 둘째 왕자. 얘는 왜 얼굴 대충 생겼냐? 어우, 에바 공주, 하이? 오늘따라 그대 군에게 더 볼끈볼끈 해보이잖아. 뭐지 이 바람은? 납치된 게 아니라 어디 놀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걔네가 목소리가. 왕자님, 어디 다친 일 없으신가요? 아까 옆에 두 명 납치범들이죠. 어우, 에바 공주, 뭐 개소리? 나 파르덴에 마실러 온 거임. 뭐지 말투는? 왕자님, 어젯밤에 갑자기 사라지셨어. 방금 저놈들에게 도망쳐서 저에게 달려온 거 아니에요? 아, 나 급하게 티리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중임. 이들이 결혼식 한다는 게 갑자기 생각났음. 에바 공주로 결혼하더니 10번은 행이럭키 보이. 왕자님, 우리 처음 언제 만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아, 에바 공주, 왜 자꾸 아까부터 이상하게 행동했어? Are you crazy? 이러지 마시고요. 저한테 중요한 거니 꼭 말씀해주세요. 알았어, 우리의 운명 같은 만남을 바로 너 누구니? 어, 왜 반말함? 오늘 배 작가들 새끼 산처럼 해 떠주겠어. 아우, 들켰어? 과연 에바 공주 눈치가 상당히 패스트. 뭐 그 정도 했으면 말해주겠어. 이마은 바로! 바로! 내가 익힌 왕가의 모습, 슈에라는 몇 가지 고문 기술이 있다. 그중 극심한 고통 속에 3일을 살다 죽게 되는 3일 내내 아파관. 오늘 한번 써보는구나. 공주님! 장난칠게요. 저 모듬의 단원 문어입니다. 쉣. 왜 자꾸만 왕자 모습이라고 사성했지? 공주님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 처음에 왕자님이 문어가 아니라 진짜 왕자였구나. 아까 인파 때문에 들었을 때 문어가 왕자로 변장하고 왕자도 천으로 감싸서 도망간 거였군. 지금 이제는 나와 시각을 기하는 중이야. 그 이유는? 되겠구나. 그러나 지금부터 쫓아가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터. 이놈보다 처리하겠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받아봐라! 슈에라의 비기 일주일 내내 아파권! 왜 4일이나 늘어? 슈바 덤벼라. 좋아. 와 피하는 거 봐봐. 대가야. 오우씨. 우와, 야, 뭐야? 오른쪽? 오우씨. 오우야. 오우, 잘 싸워. 좋아. 가자. 따따따따. 그렇지. 비행기 번쩍 간다. 간다. 오, 잘 싸워, 얘. 그래, 여기. 여기다. 여기 왼쪽.
샷! 훗! 샷! 훗! 오 콤보 만들어봐! 그렇지! 왼쪽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 이게 쿨타임 있네. 왼쪽! 샷! 오른쪽! 샷! 왼쪽! 샷! 오른쪽! 그렇지! 그렇지! 콤보 좋아! 왼쪽! 샷! 왼쪽! 샷! 오른쪽! 샷! 훗! 훗! 그렇지! 주탱이 시그럼창이다! 왼쪽! 샷! 왼쪽! 샷! 오른쪽! 아, 샷! 왼쪽! 오른쪽! 이 새끼가 어디서 대거리를 씨놈 흉측한 새끼! 아니! 부석이다! 따따서 딱 그렇지! 적당히 막아주고 내 타임이다! 따따따따 죽어라! 번쩍! 허도! 으라차! 헤, 시시하구나. 야, 아파! 많이 아파! 훌륭한 승부다. 이제 나 큰일 난 거임? 일주일 내내 아프다 가, 아프다 가시는 거임? 정확하게 일주일은 아니다. 며칠이냐면 며칠이냐면 재밌어? 그 재밌구나. 나도 모르게 말려들었자. 아저씨 집도 못 갔는데 이렇게 가는 거임? 문어야, 나 마음이 여린 여자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살려줄 수도 있다. 넌 넘겼구나. 아까 네 옆에 있는 두 명은 참치랑 차크 왕자님이 맞는 거니? 참치님 이름 어떻게? 맞아. 어디를 경유해서 시도리안으로 가는 거지? 평원이야. 또 넘겨버렸네. 슈바. 다음은 중요한 질문인데, 자크 왕자님을 납치해서 가는 건데 왜 파르단을 경유했지? 보는 사람도 많은데. 에? 자크 왕자님이 파르단 명물 무너뜨기로 꼭 먹고 싶다고 했어. 서로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지금 네 목숨이 걸려있다. 정말임! 우린 자크 왕자님 명령을 뒤따라 한다고! 일주일 내내 아프다 잘 죽거라. 나는 왕자님 찾으러 가마. 아 잠깐 공주님 귀한! 그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어서 그래. 용서해줘. 대신 다른 질문해줘 제발. 좋다. 그럼 다른 중요한 질문이다. 모든 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 모든 회는 다양한 종류의 생선을 한 번에 먹고 싶을 때 시키는 메뉴야. 종류에는 새우, 참치, 우럭, 장어, 문어. 바이바이. 아 잠깐 공주님 대답했는데 살려줘야지! 헛소리로 시간만 끄는 게 어떻게 살려지나. 세상 떠나기 전에 모듬이나 실컷 먹어둬라. 아, 알았어 공주님 진짜 알려줄게. 시댕. 아 진짜 모듬이 모듬이 알려준다니까? 마지막 기회다. 짧게 말해. 모듬이는 오렌지에 맞는 특수 조직이야. 단자가 상원님, 책사는 버거님, 부단자가 참치님이고 나머지 30명 내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가 하는 일은 정보 수집, 분석, 조작 등등임. 참고로 버거님은 얼마 전 돌아가셨어. 버거님 보고 싶어. 너희들 돈 받고 사람 죽이는 전문 암살 조직 아니니? 아 그건 세우가 그렇게 보이도록 한 거임. 일종의 정보 조작으로 보면 돼. 물론 암살 기술도 익히기 때문에 암살도 가능한 건 가능하긴 하지만 주업무는 아님. 일종의 스파이 단체야? 비슷하다고 보면 돼. 군사 조직이야? 민간 조직이야? 군사 조직임. 소속은 유타나 정보 특수부대 12참가임. 유타나 소속인데 유타나 왕들을 납치했다고? 타국에서 저국의 왕들을 납치하면 외교 문제 수많은 사람들 목숨까지 걸릴 텐데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아 밑에 맞은 공주님 마음인 자세한 상황은 간부들 알고 있음. 난 간부 아님. 나도 무이유는 모름. 유태는 네 누군가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속셈인가? 그러려면 티리언은 적으로 돌려서 넣는 게 전혀 없을 텐데. 아니야 애초에 묻어가는 말 믿을 순 없어. 이제는 거짓말이 능숙하다. 확실한 건 내가 만든 모든 회 간욕 관련자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납치 목적은 사실 모르지만 이걸 믿기로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건 사실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이 사건에 리사 공주가 관련되어 있나? 예상치 못했던 에바의 질문에 문어는 처음으로 크게 당황한 기색을 보인다. 아 이 목소리 아닌데? 저게 한 말이 사실인가? 전혀 관련 없어. 리사 공주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어? 헤, 알았다. 그럼 난 바빠서 가보겠어. 참고로 네가 쓴 너한테 쓴 기술은 일주일 내내 아파간이다. 죽지도 않을 텐 염려 마라. 아 공주님 사랑해요. 근데 나 죽이지 않은 거 가슴 치면 후회할 거임.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문어는 공주가 지나온 방향으로 달려간다. 저 말은 진실 같은데 그나저나 리사가 정말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걸까? 에바는 바르던 도시를 빠르게 빠져나와 지난 평원으로 달려간다.
아, 야, 이거 점점 흥미로운데? 응? 제5장 지단 병원의 결투. 자, 여러분 잠깐 저 여러분들 저 마실 것 좀 갖고 올게요. 말 계속 하니까 입에 거품 문다야. 아, 기다려. 일단 마실 것 좀 금방 다 갖고 오겠습니다. 아우 씨. 왔다. 우유 갖고 왔다. 자리야 개 이뻐. 아 우유 조진다. 와. 결혼식 일전 지단 병원. 생생으로 타며 왕좌를 뒤쫓은 에바는 골똘히 생각이 잠겼다.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정리해보자. 어젯밤 자크 왕자님과 갑작스러운 납치. 유일한 목격자는 왕자의 메이드이자 경호인 샬롯. 나다! 그리고 암살 집단 머듬의 이상한 협박 편지. 세호는 참치가 왕자님을 유기하여 파르단 도시로 향했다고 했어. 왜 사람들 시선도 많고 더번거리 파르단을 경유했을까? 그리고 왕자님을 납치했다면 마차 같은 걸로 숨겨서 가야 했는데 마치 사람들이 보란 듯이 왕자님과 같이 걸어가. 왕자님이 반항하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었던 건가? 그래 왜 탈 것을 타지 않고 느리게 움직인 거야? 조개는 이 사건에 리사가 연루되어 있다고 했어. 동기는 내가 죽으면 리사가 왕권을 받기 때문이라는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리사는 왕권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나에게 달라고 하면 양보해 줬을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에 연루된 동기를 모르겠어. 왕권을 빨리 받아야만 하는 어떤 이유 같은 게 있는 건가? 그리고 협박 편지는 누군가 없앨 거라고 했어. 그게 리사일까? 문화는 모든 배가 암살 줄단이 아니라 유타나 소속 스파이 부대라고 했어. 남치 사건의 배후에 유타나가 있는 건가? 만일 그렇다면 지금 자크 왕자님의 메이드인 샬롯도 관련되어 있는 건가? 나다! 아니면 애초에 자크 왕자님은 납치된 게 맞는 건가? 하, 뭔지 모르겠다. 그저 서울 우유 한 모금 더 하고 싶다. 쏟아지는 눈꺼풀을 손으로 비비며 에바는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보로는 어떠한 결론도 낼 수 없다. 무엇보다 답답한 건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분별조차 못하게 된 것인다. 잠시만요! 멈추세요! 이상한 노래를 부르며 한 여자가 에바 곁으로 걸어온다. 슈발 저 그대나 스트리트 파이터 또 뭐든 이제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맘의 이름은 참치라고 합니다. 군지 잠시만요! 참치 좋았어요? 머듬의 부단장. 네가 참치구나. 겨우 만났다. 머듬의 간부를. 무슨 소리세요? 겉보다 참치 좋았어요? 제발 알리다요. 이 사건의 진실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머듬의 간부인 너라면 뭐 진실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머듬의 간부가 있었나요? 이 새끼가. 머듬의 간부가 있지 당연히! 오? 오?
어? 아니 모두 왜 간부가 있... 어? 아니 넘어가지 않잖아. 이봐 모두 왜 간부가 감 엥? 이봐! 아니! 아니, 이봐! 이봐! 참치 좋아해! 참치 좋아한단 말이야! 아니! 이봐, 말해줘. 말해줘! 이럴수가! 이럴수가! 기다려봐. 기다려봐라. 응답이 없다. 아니 갑자기 응답이 없다니. 이럴수가. 다시 켜. 걱정마라. 다시 켜면 된다. 슈발 너무 궁금하잖아. 아니 너무 궁금하잖아. 참치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뭘까? 참치가 말이야.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 이거 안 아파? 이거 존나 아프고 이거 앉으면은 바로 여기가 찌른다, 허리. 말도 안 돼. 솔직히 이런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 뜨끔. 이거는 야 터 야 미친 거 아니야? 슈발 근육 공주 띠띠용 말 아니야 말도 안 돼. 내 공주는 멈추지 않아. 공주 어 공주 자스가 공주다. 짜잔! 그렇지. 어서 나와라 공주. 세연 소프트. 뒷얘기가 궁금하다고. 빨리 이어서 하고 싶어. 좋았어, 근육 공주. 어? 오! 우와! 야, 이거 자동 세이브 아니야? 세이브 키가 없잖아. 아니 세이브 키가 어디 있는데? 아니 얘들아 세이브 키가 어디 있는데? 잠깐만 메인 화면 가보자. 봐봐 이거 자동 세이브네. 이거 자동 세이브네. 그래 자동 세이브인데 튕겨서 안 됐나봐. 아씨. 세이브 다 된다고? 기다려봐. 전투 세이브 안 되네. 전투는. 전투 세이브가 안 돼. 아, 스킵이 안 돼. 사실 전투가 제일 귀찮아. 얘 버튼만 있으면 좋은데, 버튼. 얘 컴퓨터로 하는 거에서. 아, 된다고, 이게? 세이브. 아, 이게 스킵이? 그래, 이건 프롤로그, 이거 약간 그거니까. 그건, 그거라서 그런가 봐. 어. 기다려봐. 아. 기다려. 아. 그렇지. 필살기! 그렇지. 막는 거 쉬워. 에. 딱 봐도 어디서 때릴 거 나오잖아. 에.
키설정 어떻게 해? 이 왼쪽 오른쪽이 터치를 해야 되는 거잔데. 빨리 참치 먹고 싶어. 참치. 참치가 과연 뭐라고 한 걸까? 참치는 나에게 무슨 볼 일이 있었던 걸까? 빨리. 또 빨리. 에이. 세이브 안 되네. 세이브 안 돼. 에. 일일이 싸워야 돼. 자, 여러분들. 본격 비주얼 노벨 액션 근육 공주의 잘못 가 사는 편은 안타깝게 여기서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2,000원 내시고 직접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